양구 청춘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0-2021 K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전 U11 경기입니다. 전자랜드와 현대모비스의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계속해서 또 이승준 해설위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선 경기 바로 U10 경기에서는 전자랜드와 현대모비스, 모비스가 승리를 따냈단 말이죠. 그렇죠. 1패 이후에 1승을 챙겼기 때문에 이 형들, 한 살 형이거든요. 네. U11 형들도 이번 경기 과연 전자랜드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선 경기는 U10 경기였고요. 지금 펼쳐지는 경기는 U11 경기, 전자랜드와 현대모비스의 경기입니다. 자, 지금 나이대, 이 나이대는 한 살 한 살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한 살 한 살이 정말 크고 선수들 신장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네. 네. 그만큼 이 성장기에 선수들 잘 먹고 잘 자고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좋은 피지컬을 가진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15cm가 컸거든요. 저도 그때 네. 많이 컸어요. 아, 네. 근데 그때 저도 잘 먹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키 커야 되는데 사실 키 크는 시간대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때 잠을 안 자서 저는 네. 좀 성장이 멈췄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선수들은 이제 농구까지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이제 농구까지 하니까 내년이 더 기대되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리고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는 오늘 경기 또 어린 선수들의 팀오프로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모비스가 성공에 나서고 있고요. 모비스는 앞서 SK에게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경기 욕심이 더 날 거예요. 네. 자, 아무래도 앞선 경기 U10 경기에서는 전자랜드가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또 한 살 많은 이 형들 입장에서는 또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 안쪽 투입하는 과정 전자랜드가 볼을 따냈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그대로 자, 메이드는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속공을 굉장히 빠르게 나섰던 전자랜드예요. 네, 확실히 노이테 선수가 메이드는 시키지 못했지만 지금 스피드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에 먼 거리 쏘는데요. 깨끗하게 득점합니다. 확실히 박지호. 네. 지난 1차전에서도 SK 상대로 고군분투 해줬는데 아쉽게 패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팀의 중심은 또 박지호가 될 이 모비스입니다. 박지호 선수 오늘 여러 관계자들에게 본인의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번 박지호입니다. 박지호. 박지호 스피드 무브 이후에 그대로 올려놓는 과정 잘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지금도 볼 핸들러 역할과 동시에 포워드 역할까지 해주고 있는 박지호 선수인데요. 그렇죠. 박지호 선수에게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박지호를 막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첫 번째 성공합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는 이 박지호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잖아요. 그렇죠. 박지호가 이제 패스면 패스, 이 득점이면 득점 모든 부분에서 역할을 해줬고 영향력을 네. 끼쳤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지금 모비스의 4득점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 초반 앞서가고 있는 모비스. 이번엔 전자랜드가 반격에 나섭니다. 페인트존 안쪽까지 그대로 쏘는데요. 림 맞고 나온 공. 이 박태준 선수는 힘이 있거든요. 네. 자, 또 한 번 쏩니다. 맞고 나온 공. 또 한 번 노히테가 잡습니다. 사실 전자랜드는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팀인데 들어갔어요. 네. 박태섭. 확실히 슈터치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박태섭입니다. 사실 지금 15번에 전우진 선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박태섭, 노히테.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태섭이 또 한 번 달려가는데요. 살려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다시피 노이테와 박태섭이 오늘 경기 전자랜드에 또 공격을 진두지휘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태섭 선수는 지금 오랜만에 보는데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자,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데 안쪽에서 올려놓습니다. 지금은 선택지가 많지 않았는데 김준서가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명 사이 걸렸어요. 자, 또 한 번 살려내고 있는 전자랜드. 전우진.
앞쪽 한 번의 연결 박태섭 좋은 패스예요. 연결이 됐습니다. 그대로 자 미치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박태섭 블락샷. 자 박태섭인데요 끝까지 박지호가 책임을 져줍니다. 야 확실히 박태섭도 좋은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골 밑에 심장이 더 큰 아 쉽지가 않아요. 네 박지호를 돌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지호와 박태섭의 매치업이 계속해서 불을 뿜고 있는데요. 라운드 패스 박지호 그대로 밀고 가면서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자 박지호가 좋은 점이 바로 이렇게 슛 동작까지 이어간다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또 이러한 노력이 또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첫 번째 선거입니다. SK와의 경기에서는 이 마지막에 혼자 너무 많은 아 짐을 짊어지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초반이다 보니까 박지호 선수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네. 자, 8대2 앞서가고 있는 모비스. 다운 패스 연결. 오! 골 밑에서 그대로 매끄럽게 올라왔습니다. 박지환. 아, 박지환 선수는 요즘 유행하는 머리죠? 네. 네 울프컷을 예쁘게 하고 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또 트렌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지환인데요. 박태섭이 올라갑니다. 노이테. 박지환이 스크린을 걸어주고요. 엘보에서 점프! 깨끗하게 꽂힙니다. 역시 전우진. 이 스크린을 받아서 이게 팀이 만든 득점이에요. 그렇죠. 자, 박지환이 스크린을 걸어줬고 전우진이 또 그에 보답합니다. 박지호 이게 미스매치예요. 네, 노이테와의 매치업인데요. 이겨내면서 플로터 성공합니다. 이 농구에서 왜 신장이 중요한지 이 박지호가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라는 점을 계속해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리바운드 따냈고요. 박지호가 그대로 밀고 올라가는데요. 아 여기서 마지막 순간 전자랜드가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전우진 선수가 몸을 날려가면서 잘 막아냈어요. 네. 10대6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또 높은 성공률로 선수들이 메이드를 시켜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모비스 공격. 아 이번에 직접 올라가는데요. 뱅크샷 성공되지 못했고 이번에 리버스리어 성공합니다. 기술적인 슈팅. 네. 자 확실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가졌던 모비스의 성공이었고요. 자 이번에 끊어냈어요. 네. 끊어냈어요. 안쪽에서 노히테가 따냈습니다. 그대로 밀고 올라가는데 박지호가 따냅니다. 박지호. 자 안쪽에서 줄 곳이 마땅치 않은데요. 걸렸어요. 또 한번 따냈습니다. 빠릅니다. 자 그대로 밀고 올라갑니다. 안쪽에서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경기 운영도 박지호 선수가 여유 있게 잘해요. 네. 자 확실히 박지호 선수를 필두로 해서 경기 운영 능력이 돋보이는 오늘 경기에 모비스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번 박지호 넘겨줬고요. 왼쪽에서 립 맞고 나왔습니다. 자 전자랜드가 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력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박지환 미들레인 점퍼 깨끗합니다. 와 저 위치에서 박지원 선수 자신감이 뚝뚝 묻어나네요. 전자랜드는 이 외곽 능력이 상당히 좋네요 선수. 네. 자, 밸런스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박지원 선수가 메이드를 했습니다. 아 좋은 패스예요. 박지원 선수를 잘 받고요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아 지금 박태섭 선수는 왜 파울이냐 이렇게 가볍게 어필을 해봤고요. 지금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굉장히 좋았고 이걸 놓치지 않고 그대로 패스 연결까지 해줬거든요. 아, 지금도 그렇죠. 박지호예요. 네. 박지호가 침투하는 김동혁을 정확히 봤고요.
또 한번 박지호가 왼쪽에서 잡습니다. 베이스라인 부근 바깥쪽으로 빼주었습니다. 그대로 올려놓는데요. 맞고 나온 공 노이태가 올라갑니다. 아 빠른데요. 노이태 안쪽 박지원에게 투입. 아 블락샷. 아 지금 완벽한 블락샷이 나왔어요. 확실히 이 박지호 뒤쪽에서 완벽하게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 참 노이태 패스가 네.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와 정말 어느새 저 위치까지 와서 박지호가 블락샷까지 해줬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이 슈터 입장에선 정말 허탈하죠. 이 타이밍은 느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아 그런데 박지호의 높이가 높다 보니까 이 박지원 선수의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블락샷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또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습니다. 12대 8 1쿼터가 모비스가 어쨌든 앞서고 있습니다만 전자랜드 반격도 매서운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양 팀 넉점 차고요. 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전자랜드의 점수 차이고 그리고 모비스 역시도 계속해서 공격을 잘 성공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량 득점이 양 팀 오늘 경기 기대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 수준 높은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권역별 리그를 1위로 통과한 두 팀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팀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기량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1위 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각 조에서 가장 잘한다는 팀이 올라왔는데 또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게 또 여기서도 승자와 패자가 나눠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태섭 박지환이 스크린을 걸어주고 있고요. 노이태 또 한번 박지환에게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대로 림 맞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는 박지우. 자 1쿼터도 4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포스트업 완벽한 패스. 아 A패스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와 이 김동혁 선수의 마무리가 좀 아쉬웠지만 이 박지호의 이 패스 타이밍은 완벽하게 뺏었거든요. 그렇죠. 와 정말 시야도 시야지만 이 패스의 강도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박태섭 드리블 이후에 약간 엉켰는데 또 한번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박태섭 공간이 있어요. 그대로 깨끗합니다. 박태섭도 야 밀리지 않습니다. 네. 골 밑에서 안 되니까 외곽으로 빠지면서 영리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자 정말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박태섭이고요. 점수 두 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노이태 선수의 순간 스피드를 봤는데 굉장히 빠르네요. 네. 가벼워요. 자 이승준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는 점이 바로 수비는 발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점인데 그 부분을 잘 보여줬던 장면이었고요. 우선 박태섭의 슈팅. 경기 재개됩니다. 안쪽 투입해 주는데요. 박지호 이겨내면서 올려놓습니다. 박지호 선수는 팀이 필요할 때 뭔가를 해주네요. 지금은 팀적으로 득점이 필요하니까 도우미 역할보다는 직접 마무리 역할을 해줬어요. 네. 좋은 선수입니다. 자, 또 한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그대로 스텝받고 레이업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득점이 필요할 때는 박지호 선수가 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핸들러 역할까지 자처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앞선 장면은 성민준 선수의 득점까지 터졌습니다. 아 노이태 빨라요. 그대로 레이업 득점합니다. 제가 네. 빠르다고 했었는데 공을 달고도 빠르네요. 그렇죠. 발이 보시면 가벼워요 노이태 선수. 네. 발로 계속 따라가잖아요. 사실 농구가 스텝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빠른 발 갖고 있는 노이태입니다. 이번에 박지호 응수합니다. 야 박지호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지금은 두 선수 모두 발을 잘 썼는데 상대적으로 박지호 선수의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더 빨리 스텝을 밟아야 됩니다. 네. 박지원이 노루로 넘겨줬고 박태섭 맞고 들어갑니다. 조금은 행운이 있던 득점. 박태섭이 골 밑에서는 이 실마리를 찾지 못했었는데 해결책을
외곽에서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 밑에서 안 될 때 저런 야투 감각을 끌어올림으로써 감각을 찾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오, 끊어냈어요. 스틸 성공합니다. 박지원 빨라요. 그대로 스텝 받고 올라갑니다. 레이업 득점. 야, 멋진 저 뒷머리만큼 네 환상적인 득점이었습니다. 아, 정말 저 울프컷이 또 빛나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까지 저 빠르게 달려갈 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네. 아주 찰랑찰랑 박지환입니다. 그렇죠. 18대 16. 두 점 차까지 좁힌 천자랜드. 자, 박지환 석점 플레이 완성합니다. 지금 노이테 선수는 박지환 선수가 자유투를 할 때 과외를 좀 받았어요. 네. 자, 그리고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트래블링이 선언되는군요. 지금 조성훈 감독이 노이테를 부른 건 이 박지호를 잘 막아봐라 이런 생각 네. 가지고 좀 과외를 좀 해준 것 같은데, 박지호가 탄력을 이용해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빠른 노이테도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이테와 박지호의 매치업이 성사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또 박지호가 빠른 발과 동시에 이 신장적인 면에서 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새 1쿼터 2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모비스가 한 점 앞선 채 경기 진행됩니다. 박지호 넘겨줍니다. 쇼크노에서 베이스라인 공략. 네, 지금 노이테 선수가 발로 따라가다가 놓치니까 순간적으로 손이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파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예, 손보다는 발이 먼저 가야 하는 수비가 또 강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매치업. 네. 아, 오늘 박지호와 노이테의 매치업이 또 불을 뿜고 있고요. 지금은 한 차례 잘 버텼어요. 네. 1쿼터 6초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박지호에게 공간을 주면 안 됩니다. 야, 아, 박지호. 지금 와, 네. 마무리가 됐더라면. 자, 박태섭 그대로. 네, 이렇게 버저비터는 성공되지 못하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시속 게임 양상이고요. 모비스가 1점 앞선 채 전반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2020-2021 K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리그 전자랜드와 모비스의 U11 맞대결이
전반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정말 불꽃 튀는 접전 끝에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점수 차이가 한 점 차예요. 이 점수 차이가 얼마나 전반전이 치열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비스의 박지호 선수가 비춰지고 있는데 앞선 경기에서는 약간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면 오늘 경기, 이번 경기는 정말 또 한 풀 또 굉장히 가벼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경기에 비해서 이 두 번째 경기거든요. 몸이 더 가벼워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호 선수가 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이 나머지 모비스의 선수들도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역시나 전자랜드도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어요. 아 노이테! 후반 시작하자마자 먼 거리에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야 노이테 선수는 나는 돌파만 있는 게 아니다. 외곽도 네. 있다. 이런 걸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바로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노이테와 박지호의 매치업은 후반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와 먼 거리에 쏩니다. 어느새 길었습니다. 전자랜드가 역전에 성공했어요. 네. 자 전자랜드 빠르게 올라갑니다. 박지환. 박태섭 먼 거리에서 쏘는데요. 조금 길었습니다. 야, 근데 약간 박지환 선수의 저 머리 스타일 때문에 아 정말 한 마리의 야생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요. 네. 또 플레이 스타일도 시원시원하거든요. 그렇죠. 자, 어느새 역전에 성공한 전자랜드. 노이테와 박준호. 아 모비스 빠르게 나섰는데. 박지호 이번에 실패.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전자랜드. 그리고 여기서 반칙이 선언됩니다. 아 박지호와 노이테 매치업이 후반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아 노이테 선수가 조금씩 파회법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지금은 노이테 선수가 앞에서 수비를 잘 붙어줬고 이후에 커버가 들어오다 보니까 박지호 선수가 부담을 좀 느꼈거든요. 네. 근데 전자랜드는 팀적으로 이 박지호 선수를 잘 막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박지호. 그래도 박지호는 박지호입니다. 아 박지호 선수가 오늘 굉장히 또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한 번 역전하고 있는 모비스. 노이테. 자 탑부근에서 그대로 드라이브인 시도 약간 스텝이 엉키면서 공격권 모비스에게 넘어갔습니다. 약간 지금 공격이 지연이 됐어요. 성민준. 아 스틸 성공. 재치 있는 플레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스텝 받고 여유있게 아 메이드가 되지 못합니다.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전우지. 네. 자 오늘 굉장히 한 점 한 점이 소중할 수가 있는데 양팀 끝까지 집중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1점 차기 때문에 박지호 휘저으면서 올라가는데요. 림 맞고 나온 공. 노이테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노이테 달려요. 자 노이테 보세요 빨라요. 노이테 올려놓습니다. 노이테. 노이테 선수는 와 깃털 위를 걷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벼워 보여요. 정말 노이테 선수만 중력이 적용이 안 되나요? 네. 그 정도로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노이테입니다. 네. 자, 이번엔 또 한번 박지환이 달립니다. 노이테에게 전달. 아, 노이테 뺏어냈어요. 박태섭. 자, 전우진이 여유 있게 왼쪽으로 박지환이 쏘는데요. 림 맞고 나온 공. 지금 들어가진 않았지만 패스 연결 이 과정은 굉장히 좋았어요.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계속해서 모비스는 이 박지호 선수의 이름을 외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도 필요하거든요. 뭐 네. 김준서, 강민서, 성민준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더 필요한 게 이 박지호 선수의 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 동료들이 더 도와주고 이 박지호 선수에게 이 볼을 받기 위해서 또 이런 어시스트 능력까지 있는 박지호 선수이기 때문에요.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전자랜드 수비진들이 박지호에게 수비가 집중된다면 또 오비스의 동료들에게도 기회가 날 수가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네. 지금 이 자유투를 김준서 선수가 놓쳤는데 박지호 선수가 더 아쉬워요. 네. 그리고 격려를 한번 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리더죠. 그렇죠. 자 그 지도 덕분인가요? 김준서 두 번째 시도 성공합니다. 21-21. 천천히 외곽에서부터 안쪽 들어옵니다. 아, 블락샷. 오늘 경기 정말 어린 선수들이
맞냐 이런 의문이 들 만큼 정말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이테 아 스텝 받고 깔끔합니다. 아 오늘 정말 많은 걸 보여주고 있는 노이테예요. 야 이 상체 움직임 이 스텝만으로 이 박주호의 수비를 녹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자랜드가 또 앞서고 있고요. 자 박지호 여기서 득점 바스켓 카운트 앤드 원. 야 바로 갚아주네요. 네. 와 정말 박지호 선수 오늘 대단한 활약입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팔이 4개 그리고 8개가 나와요. 네. 박지호가 그 사이에서 잘 뚫어내고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 많은 손 중에 가장 높은 손은 박지호의 손이었고요. 24-23. 자, 전자랜드 또 한 번 응수해요. 아, 야, 오늘 이 모비스 수비는 네. 좀 아쉬운데요. 그렇죠. 계속해서 득점은 어렵게 하는데 실점은 쉽게 해요.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박지호가 공격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 이번에 박지호 막혔어요. 여기서 자유투. 지금 박지호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아, 허리 쪽에 조금 충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점프를 한 상황에서 아,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상이 좀 염려가 되는데요. 네, 이 과정이었죠. 아, 네. 아, 지금은 몸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충격에 가해졌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다행히 괜찮아 보이네요. 네. 자, 아무래도 계속해서 집중 마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박지호 선수도 또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맞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비스가 오늘 경기 어려워지는 순간은 이 박지호의 체력이 점차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지금도 자유투 쏘기 전에 힘들어 했거든요. 그리고 네. 자유투 다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차 시도 이번엔 미치지 못했고요. 박지환이 빠르게 앞쪽으로 전달해줍니다. 자, 두명 선수가 걸려 넘어졌는데 자, 여기서 휘슬이 먼저 울렸습니다. 아, 지금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어요. 네. 전우진 선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어봤는데 두 선수가 겹쳐 넘어졌고 노이태 선수가 득점을 올렸습니다만 오펜스 파울을 주시면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 자, 여기서 약간 동선이 엉키는 과정에서 두 선수가 걸려 넘어졌거든요. 다시 모비스의 공격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아, 이승준 위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박지호 선수의 부담을 어떻게 줄여주느냐가 남은 시간 모비스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박지호가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올라왔는데 줄 곳이 없어요. 네. 아 그래도 아, 지금 아하 지금 림을 돌아나왔고요. 이게 안 들어갔네요. 빠르게 올라가는 전자랜드 앞쪽까지 한 번에 전달해 줍니다. 박태섭 아 여기서 맞고 나와요. 박태섭도 이걸 놓쳤습니다. 아하 땅을 치고 마는 박태섭. 네. 본인도 이 득점이 들어갔다면 얼마나 또 리드를 가져갈 수 있을지 알고 있었거든요. 많이 아쉽죠. 네. 아슬아슬한 한 점차 리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자랜드. 아 선수들 이제 체력이 떨어질수록 발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파울이 나오고요. 네. 자 어느새 2쿼터 후반전 5분 40초가 남아 있고요. 사실 앞서 모비스 선수들이 1차전 경기를 했을 때 아, 이 정도 시간대에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 전자랜드 모비스의 이번 경기 선수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또 한번 박지호를 향한 반칙. 자,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발로 뛰는 농구로 모비스를 괴롭히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김동혁. 자 그대로 먼 거리 직접 노리는데요. 맞고 나왔습니다. 빠르게 벗겨내고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레이업 깔끔하게 득점합니다. 자 지금 조현재 선수죠. 아 조현재 선수가 오늘 첫 번째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좋은 속공 보여줬어요. 자 아. 여기서 박지호가 응수합니다. 역시 모비스는 이 박지호가 해줘야 되는데 아, 이
이 4분 38초 이제 37초인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오 노이테. 자 스텝 받고 노이테. 지금은 백보드 맞고 나온 공 다시 한번 박지호가 끄집어냈습니다. 박지호 스크린 등이 없고 베이스라인 공략 그대로 깔끔하게 올려줬습니다. 다시 역전이에요? 네. 야 사실 저 위치에서 득점을 하는 게 순간적으로 멈춰서 이 밸런스를 잡는 게 쉽지가 않은데 박지호는 이게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반칙. 아 정말 필요할 때 나서는 에이스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모비스의 박지호예요. 자 지금도 앞선 장면에서 이 박지호 선수의 득점 정말 대단했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에 타임아웃이 불렸습니다. 28대 27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모비스인데 또 그 중심에는 박지호 선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전자랜드는 노이테 선수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이 먼거리 득점까지 성공시켰고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빠른 농구의 필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 박지호가 이 3분 57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버텨줄 수 있을지 그리고 전자랜드는 얼마나 팀적으로 이 박지호를 잘 막아줄 수 있을지. 왜냐면 막아선 이후에 속공은 전자랜드가 잘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박지호를 막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지호의 체력이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승준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박지호는 그래도 고군분투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이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득점 분포도가 이 박태섭, 노이태 그리고 전우진, 박지환 이런 다양한 선수들의 득점이 있는데 이 모비스는 박지호 선수의 득점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렇죠. 자, 모비스 입장으로서는 리드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조금 더 득점원을 고루 다양화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1쿼터 남은 시간 4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노이테 핸드오프로 건네줬고요. 계속해서 위치를 변경하고 있는 전자랜드 박지환 돌아서면서 쏩니다. 들어가요. 박지환. 아 박지환 정말 기술이 좋은 선수네요. 28대 29 또 한 번 역전하고 있는 전자랜드. 자 여기서 자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야 이거를 바스켓 카운트를 만들어내네요. 그렇죠. 앞선 장면 박지환의 두 점. 그리고 앞선 장면에서는 이 김준서가 박지호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줬어요. 네. 김준서도 1차전에서 좋은 활약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좀 아쉬웠는데 이 후반전 이 막판이 돼서야 조금씩 살아나네요. 그렇습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면서 이제 점수 두 점차 앞서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박지환. 자 여기서 휘슬이 울려요. 볼이 없는 상황에서 반칙이 불렸습니다. 자 정말 안쪽에서 굉장히 자리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31대 29 어느새 후반전도 3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지금은 모비스가 지역방어를 했거든요. 이 유소년 농구에서는 지역방어를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차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유소년 농구에서 조금 더 과감한 공격 농구를 구사하기 위해서 지역방어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선수들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도 이런 지역방어는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자, 그리고 또 한번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의 자유투 만약에 성공을 시킨다면 이 리드에 힘을 더할 수가 있겠는데요. 김동혁이 준비합니다. 아하. 자, 첫 번째 림을 돌아다옵니다. 이 유소년 농구 석점이 없기 때문에 이 2점과 3점의 차이는 크거든요. 그렇죠. 아, 두 번째 짧아요. 아, 지금 좀 아쉽네요.
자, 박지호가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나오고 있는 전자랜드 박지환. 오, 박지환이 달립니다. 비어있어요. 박지환 바깥쪽 빼줬고요. 좌중간에서 박태섭 림받고 높게 뜹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2분 10여초 김동혁이 위치를 바꿔주고 있고요. 박지호가 또 한 번 힘을 냅니다. 박지호 사이 공간. 자, 지금은 조금 짧았어요. 야, 근데 박지호가 지금 네 명을 뚫어내고 결국에는 이 마무리는 아쉬웠지만 슈팅까지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이 전자랜드 수비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멀어지면서 성민준이 쏩니다. 맞고 나온 공 노희태가 잡아갑니다. 봐봐요. 노희태 달립니다. 여기서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아, 확실히 노희태는 압도적입니다. 야, 노희태 선수가 저 노란 티셔츠를 입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네. 스피드가 워낙 빨라요.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첫 번째 성공합니다. 이제 점수 한 점 차. 이 경기 모릅니다. 네. 자, 자유투 두 번째는 맞고 나옵니다. 그래도 직접 안쪽에서 올려놓습니다만 그대로 불발. 오히려 노이태 이번에도 실패했고요. 한 점 차예요. 한 점 네. 차예요. 자,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양 팀 이제 홀수 점수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죠. 연장전은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승부는 결정이 됩니다. 미스매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놓쳤어요. 여기서 네. 박지호가 메이드를 시키지 못했지만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여기서 박지호가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킨다면 어떻게 보면 쐐기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정말 박지호 모빌스의 해결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계는 또 애매합니다. 네. 정말 오늘 경기 승부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도 불발됩니다. 야, 누구보다 아쉬워하고 있어요, 박지호. 네. 자, 양구 청춘체육관의 모든 눈이 이 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공합니다. 네, 이제 이 수비가 중요해요. 네. 전자랜드는 이 공격이 중요하겠고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앞선에서부터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 점수 두 점 차. 이제 남은 시간은 45.9초입니다.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마무리, 확실한 해결사가 메이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태섭에게 맡기네요. 박태섭. 자, 이제 1초가 소중합니다. 스크린 받아서 박태섭. 자, 여기서 공을 약간 잃었습니다. 또 10초가 지나갔어요. 네. 34초가 됐습니다. 자, 이 경기 정말 끝까지 노이태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모를 것 같은데요. 노이태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노이태 코너에서 노이태를 봐야 돼요. 베이스라인 공격. 노이태를 봐야 돼요. 리버 슬레이어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야, 이러면 부담감이 커지죠. 네. 와, 노이태가 과감한 시도 끝에 자유투를 얻어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이태를 봐야 된다. 네. 네, 확실히 노이태 선수가 계속 저렇게 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공이 없을 때도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주다 보니까 동료가 그리고 노란색 티셔츠를 입어서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승진 의원께서 오늘 노이태를 주목해야 한다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근데 이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타임아웃이 요청됐습니다. 점수 두 점 차 모비스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요. 전자랜드 노이태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득점원이 가동되면서 꾸준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경기가 끝나면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팀이 승리할지 결정이 안 됐고요. 네. 과연 안영진 아나운서가 어떤 선수를 인터뷰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인 나오는지 모르고 딴짓하고 있어요. 네. 네.
오늘 리포터로 아주 강행군을 하고 있는 안영재 아나운서. 그렇죠. 네. 자, 정말 중요한 이 자유투를 앞두고 양팀 감독이 선수들에게 거의 마지막과 다름없는 그런 작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안영진 아나운서는 저희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 아, 화면이 안 나올 때 네, 액션을 취하고 화면이 나올 때는 딴짓을 해요. 네. 네.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양팀이 어떻게 이 경기 결과가 마무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안영진 아나운서도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겠고요. 아, 이 노이테 자유투 이 두 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경기 향방에 일구. 자, 첫 번째 불발됩니다. 야, 이러면 아, 이러면 전자랜드가 힘들어요. 네. 과연 자, 노이테 두 번째는 어떨지? 아, 두 번째 여기서 리바운드, 리바운드, 리바운드. 자, 박대섭이 따냈는데 여기서 반칙. 아하, 아하. 아, 네. 아, 정말 중요한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앞에서 해야죠. 전자랜드. 네. 이제 잃을 게 없는 전자랜드. 이제 박지호를 봐야 돼요. 박지호를 봐야 돼요. 박지호가 낮은 위치에서 볼 잡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랜드는 어떻게 공을 끌느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자, 점수 두 점 차 언제든지 동점이 혹은 그 이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박지호예요? 박지호. 무리 안 하고요. 남은 시간 8초. 시간에 다 7초. 쓰겠다. 어, 여기서 여기서. 자, 여기서 끌어냈습니다. 2초. 1초. 네, 야. 이렇게 오늘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0-2021 K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전. 보비스가 전자랜드를 상대로 32-30 짜릿한 두 점차 승리를 거둡니다. 야, 오늘 경기 정말 재밌었네요. 네, 양팀 모두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아, 그 중심에는 이 박지우 선수. 네. 모비스의 박지우 선수가 있었고 전자랜드는 이 박태섭, 노이태 고른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득점원을 통해서 끝까지 잘 따라갔고 또 한동안은 역전을 하면서 전자랜드가 승기를 잡는가 싶었는데 모비스에는 박지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에도 확실히 여유 있는 이 볼 핸들러로서의 역할을 해주면서 아, 안정적으로 경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수훈 선수 모비스의 박지호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안영진 아나운서가 계속해서 리포팅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렇죠. 또 오늘 경기 수훈 선수 모비스의 박지호를 만나보겠습니다. 안영진 아나운서. 허슬 플레이를 보여준 모비스의 박지호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승리 축하드리고요. 먼저 승리 소감 들어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뭔가 뻘짓을 많이 해서 뭐 그렇게 뿌듯하지 않은데 그래도 승리를 거두어서 참 기쁩니다. 자, 전 경기에서도 넘어지면서 조금 눈물을 흘렸고 이번 경기에서도 조금 부상이 염려가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지금 몸 상태는 좀 어떤가요? 아, 제가 너무 무리하게 파다 보니까 돌파 욕심을 내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자제를 해서 조금만 스무스하게 가서 올라가는 걸로 이제 바꾸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초반에 제가 조금 알게 된 사실인데 SK 전재현 선수가 전자랜드를 반드시 이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요? 네,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저번 경기에서 저희가 SK한테 패배를 당했잖아요. 그게 좀 뭔가 미안하다고 느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전재현 선수가 조금 친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박재현 선수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전재현이라는 친구도 굉장히 좋은 친구인 것 같고 네, 정말 농구도 잘하고 때문에 네, 그런 친구를 사귀어서 네, 굉장히 뿌듯합니다. 사실 이번 경기를 치렀던 전자랜드 선수들도 모두 다 친구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유소년 농구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유소년 농구 즐기는 친구들아 일단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며 다음 경기에도 정말 재밌게 해. 그리고 예, 이렇게. 아, 다시 말해도 돼요? 아, 할 말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멋진 경기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비스의 박지호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네, 박지호 선수의 솔직 담백하고 또 어른스러운 그런 인터뷰를 만나봤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이렇게 모비스가 승리를 거뒀고요. 또 잠시 후에는 U12팀 경기 전자랜드와 모비스가 또 한번 맞붙겠습니다. 그 경기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2021 K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전 U11경기였습니다. 모비스가 전자랜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승준 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백현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